过去价钱，三层黑木鹿茸鸡汤，羊掌皮，干盆鸡，肉沙司，糖醋蟹腿，麻辣火锅，转锅，锅巴瓜，腰牛，点心。 야, 짜장면에 한약 들은 거는 나 진짜 처음 본다.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면 된단다. 2,000원이네요. 형님 때문에 우리 먹을 수 있겠네. 65세 이상.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먹을 수 있지. 안녕하세요. 식사 돼요? 야, 여기 지나갈 때 엄청 자주 봤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네. 사회적 거리 2단계 때문에 9시 되면 문 닫잖아요. 문 닫기 좀 전에 왔는데, 와. 잘 해놨네. 이거 메뉴가 너무 많아요. 야, 별 거 다 있네. 호꼬도 있고, 마라샹궈도 있고, 경장육사, 어항가지, 중국식 토마토 계란. 오, 저거 맛있는데. 건두부, 별 게 다 있다. 야, 나 그동안 여기 몇 번 지나가면서도 여기 사장님 이런 분인지 몰랐네. 스타킹에도 나오시고 달인에도 나오시고 VJ특공대도 나오셨네. 야, 뭐 많이 나오셨네. 이분인데요, 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. 맛있게 해주세요. 이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. 진짜 중국 같아요. 여기 중국 가면 비싼 집 있잖아. 입구에서 막 해산물 골라가지고 그냥 요리 탁 해주는데 꼭 그런 집 같다. 전혀 정보 없이 지나가다가 몇 번 봤던 집인데 최강 달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보통 어지간해가지고 자기가 달인이다 이런 말 못하거든요. 그래서 가봐야지 했는데 이 집이 먼저 올라갈지, 지금 한 군데 촬영하고 지금 바로 온 거거든요. 지금 배가 엄청 부른 상태인데 그 집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. 그래서 들려봤습니다. 아, 근데 들어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마라탕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마라 짬뽕, 그 다음에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. 그래서 현금 특가 세일하는 짜장면, 수타면으로 추가하면 1,000원 추가되는데 그거랑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. 중국 가면 꼭 먹어줘야 되는 거, 가지 요리. 네. 어향가지, 이렇게 세 가지 주문해봤어요. 야, 근데 이걸 1,000원 추가해서 먹기에 너무 힘드신 거 아이가? 사람이 그 제일 행복할 때가 비엔나 소세지. 이쁘다. 비엔나 소세지. 오징어 있고, 홍합. 이거 고기 다진 것 같은데, 고기? 아, 이거, 건두부. 나 이거 좋아하거든. 마라탕에 있는 거. 그 다음에 새우. 마라탕 같은데, 느낌에. 마가 들어가 있어요. 씹힌다. 확실히 수타다, 수타. 면 다르죠? 수타면이 이 면 특유의 식감이 있잖아요. 이게, 아, 면이 달라. 빡빡해. 다르죠? 형님처럼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안 좋아. 이 정도 면은 먹지. 수타 처음 먹어봐요? 관심 있게 안 먹어봤지. 칼국수도 수타가 하고 맛이 천지 차이거든. 만두도 들어있다. 새우. 양이 좀 작다. 짜장면이. 다음에 시켜서 곱빼기 시켜야겠다.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.
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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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마하잖아 마. 이게 씹혀요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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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. 따다단 초과로 주문한 어향가지 요거는 15,000원. 야 이거 15,000원인데 양 많다. 여기 보면은 고기 보이시죠? 고기도 있고 가지를 중국 스타일로 볶은 거 중국 가지 요리. 근데 이거 마라짬뽕은 원래 마라탕 이런 거 드셔보신 분들 아니면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 아니면 드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.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이 맛향 때문에. 어제도 그러고 보니까 마라탕 먹었네. 맛있어요. 짜장면. 짜장면 맛있어요. 다 드셨어요. 배고팠던 건 아니고. 맛있다. 다 드셨네. 다 끌고 드셨네. 아,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거든요. 깐드부. 이거는 그냥 짬뽕이 아니고 마라탕이다. 응, 마라탕. 고기는 이거 차돌박인가? 이거 무서워서 면치기를 못하겠다. 목에 핵 걸릴까봐. 이거 15,000원이면 정말 괜찮다. 특히 뭐 외국 많이 다녀보신 분들,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음식 생각하면 막 가고 싶잖아요. 유튜브 보거나 해도. 여기 오면 이거 해소가 좀 된다고 해야 될까? 근데 이거 완전 딱 중국입니다. 중국. 내복을 하려나? 돈 많은 중국놈 같이 생겼다고. 하우치마. 하우치마. 근데 딱 거, 딱 거. 이거 주문 안 했으면 후회할 뻔 했다. 안 먹고 갔으면. 어린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. 이 소스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어린이들 밥 비벼주면 돼. 이 고기 다진 거. 그리고 가지를 튀겼거든요, 살짝. 그래서 튀긴 기름진 맛하고 이 소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. 하우치, 하우치. 하우치 마. 하우치. 가지 식감에다가 고기가 다져져 있으니까. 젊어요. 식감이 고기랑 같이. 하우치, 하우치. 하우치, 하우치. 아, 맛있네요. 예,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이 지나가다가 이거 안 돌았으면은 이런 집 있는지 생각도 못 했을 텐데 미리 좀 사전 정보가 있었으면 메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볶음밥이라든지 또 다른 음식을 선택해서 먹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. 마라짬뽕은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 먹는 음식 아니니까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, 마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짜장면은 아주 착한 가격에 예, 홀에서 드실 수 있네요.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입맛은 다르다. 입맛은 뭐다? 개인 취향이다.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동부대사 심뽕했습니다. 안녕.